사랑을 하고 싶습니다. 따뜻한 저녁길을 그 사람이랑 걷고 싶거든요. 세상의 모든 연인들이 다 질투나는 밤이네요. 함께 별을 세고 함께 봄 향기를 맡고 싶은 그녀가 왔어요. 도대체 연애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? 연애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제가 알려드리죠. 연애학 개론! 야외에 나와 별빛 아래서 보니까 와 더욱더 아름답다고 써있어요. 네. 아름다운 여자 세상에서 연애가 가장 쉬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자 레이디 제인 씨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. 야, 레이디 제인 씨 이쁘죠? 아유 빛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빛난다. 맨날 보는 얼굴인데 왜 그래요 오늘따라? 아,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또 가까이서 또 와주셨잖아요. 정말 슈키라 가족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. 그렇죠. 예. 아, 정말 팬분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. 네, 바로 앞에 계시니까 네. 인사도 드릴 겸 가장 네. 자신 있는 외국어로 인사 부탁드릴게요. Hello everyone in worldwide Kista Radio family and I'm Lady Jane and I hope you guys enjoy this live program. Thank you. 와! 와! 갑자기 시킨 건데. 이름이 괜히 영어가 아니야. 그러니까요. 레이디 제인. 영어 책에 제인밖에 안 나. 제인 마이클. 야. 네. 영어도 아유, 굉장히 진짜. 잘하고 연애에 또 고수예요. 아 근데 이분이. 진짜 실제로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. 네, 네. 맞습니다. 아 신기하네요. 이렇게 네. 가까이서 또 슈키라 가족분들 만나는 거는 네, 처음이네요. 네, 네. 처음이죠. 네, 네, 네. 그래서 어떠세요? 또 친근하고 우리 그 항상 문자 게시판이나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이제 재밌는 문자 메시지 통해서 많이 만났는데 아, 참 유쾌하고 재밌는 분들이시다.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렇게 이미지로만 생각했지 이렇게 실제로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친근하고 정말 반갑습니다. 야. 좋습니다. 아, 네. 우리 근데 앞마당에 와 주신 분들이 네. 대부분 모태솔로인가요? 갑자기 또 그게 뭔가요? 무슨 얘기예요? 나만? 아, 오빠만이라고 지금 리얼 셋에 손가락질 하셨어요. 커플 오신 분들 혹시 있으면 손 좀. 아유. 안 계십니다. 아무도 저기 계시네요. 진짜 여기 수천 명 중에 딱 한 분 계세요, 저기 커플. 와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? 네, 아, 그러면 우리 앞마당에 오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연애를 할 수 있다. 한마디를 해주신다면? 그런 방법이 있나요? 안 생겨요. 봄이 되니까 주위에서 연애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저희 두 남자를 포함해서 말이죠. 네네네.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엔 연애가 더 하고 싶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연애 고민 사연이 도착했는데 네. 해결해 주실 거죠? 연애 사연 많이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지만 그 전에 네. 오늘 좀 특별한 날이니까요.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평소에 연애학개론에서 그 이 두 분 특히 연기하는 모습들 실제로는 어떨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. 뭐 특히 뭐 온유 씨 같은 경우에는 눈물 연기까지 하고 이랬었는데 아니, 실제로는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인가? 혹시 방송 들으셨어요? 온유 씨 우신 거? 와, 연기가 참 대단해요. 특별히 수업 받으세요? 아니요, 저는 수업 안 봤어요. 타고난 건가요? 아니, 저는 그냥 그 원고에 네. 이렇게 충실했어? 네, 계속 빠져들다 나는? 보니까 뭔가 한 템포 한 템포 놓치지 캐릭터에 않고 몰입을 했다. 네, 우리 호 작가님 얼굴이 방긋 네. 뿌듯합니다. 지금 근육이 올라가고 있네요. 네. 발이 하나 더 떴어요. 네. 아니,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려욱 씨, 네. 온유 씨 그 두 분이 연기한 대사 중에 뭐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명장면 일명 명장면이라 불리는 그 장면들이 있죠.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다시 한번 연기를 해보는 건 어떨지. 아, 이 자리에서요? 네, 특히 온유 눈물 연기라는 인기 검색어를 만들어준 1월 24일 그때 미니 드라마 기억하세요? 기억하죠. 말하지 아니, 근데, 못한 사랑. 근데 이렇게 너무 다 사진을 찍고 계셔서. 여기서 울 수 있을까요, 과연? 어머, 아. 매너남 려욱 씨가 앞에 장애물들도 다 치워주시고. 그러면 려욱 씨랑 온유 씨랑 번갈아 가면서 연기 대결 한번. 그래, 먼저 그러면 온유 씨와 제인 씨의 또 이런 사랑. 이게 뭐야? 드라마로 한번 만나볼게요. 삐지 주세요. 나
이제 어른스러운 남자가 좋아. 어른스러운 남자? 그럼 누나, 나 이런 모자도 안 쓸게. 이런 운동화도 안 신고 구두 신을게. 이런 스키니진도 안 입고 정장 입을까? 또 어떻게 해야 어른스러워 보일까? 그 말투, 그 애 같은 말투 나 그것도 싫어. 그럼 내가 말투도 고칠게. 온유야, 나 너한테 그냥 상처 주기 싫어.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끝내자. 나는 누나의 그 헤어지자는 말에 이미 상처받았어. 그러니까 여기서 더 어떤 상처를 받든 상관없어. 이미 상처받은 거 상관없다고. 나 이만 가볼게. 밥 잘 챙겨 먹고. 조금만 추워도 감기 금방 걸리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. 기침도 자주 하니까 물 많이 마시고. 싫어. 누나가 앞으로도 계속 챙겨주면 되잖아. 이제 그럴 수 없으니까 나 갈게. 수정 좀 봐야겠네요. 야, 여러분 진짜? 박수 한번 주세요.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? 리 혹시 믿어져요? 언니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진짜 놀랬죠.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는 아 인공 눈물 있었나? 옆에 막 갑자기 그, 거 아니에요? 그 전부터 막 감정을 잡아오고 끌어오고 긴 그 미니 드라마였기 때문에 눈물 연기도 저는 아, 충분히 이입하면 그럴 수 있겠다는데 지금은 갑자기 시작한 되게 짧은 한 20초? 어때? 20초다 10초?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와,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? 야. 그리고 또 저는 그 부분이 이미 이겼네요. 은유씨가 은유씨가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. 누나가 싫다면 이런 네. 모자도 안 쓰고 이런 운동화도 안 신고 하면서 모자도 벗고 신발도 벗었어요. 근데 네. 이런 스키니진은 안 입을게 하면서 왜 바지는 못 벗잖아요. 바지는 왜 왜 벗겨요. 죄송합니다. 아 근데 려욱씨도 만만치 않거든요. 예. 려욱씨도 질 수 없죠. 려욱씨가 가장 진지하게 연기를 했던 날이 아마 1월 10일 방송됐던 가난한 남자 역할이었던 당신이라서 사랑합니다. 이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. 과연 어떤 연기를 또 보여줄지 려욱씨도 한번 바로 가보죠. 그럴까요? 음악 주세요. 제인아, 나는 너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, 너네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. 하다못해 네가 길거리 음식 못 먹는다는 것도 몰랐었고, 너한테 알레르기가 있는지도 몰랐어. 네가 날 처음 만나던 날 불렀던 목도리가 내 한 달 알바비라는 것도 몰랐고, 난 그것도 모르고 너한테 만원짜리 목도리 사서 선물했어. 너한테 어울리지도 않는 그 싸구려 목도리 선물했다고! 김여영, 너 우리 집 배경 보고 나 좋아한 거 아니었잖아. 그냥 나 전재인이 좋아서 그래서 좋아한 거 아니었어? 려우가 제발 떠나지 마. 헤어지자고 하지 마. 그러지 마. 제발. 안녕. 부탁이야. 야. 야, 와. 아, 온유 씨, 네. 려욱 씨 연기 어떻게 보셨죠? 좋은데요. 진심? 예, 뭐 좀. 근데 온유 씨한테 또 칭찬 받으니까 나쁘진 않네요, 기분이. 아니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인 씨가 잘 받아주셔서. 그죠. 이게 상대 배우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눈물이 나오냐 마냐가 이게 결정 나거든요. 감사합니다. 네. 두 분 오늘따라 왜 이러죠? 아니,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. 우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. 그냥 10초 만에 울 수 있어요. 지금도요? 네. 아니 또 그러면 그러지 마요. 또 수정 봐야 되니까 그러지 마요. 제가 눈물 날 것 같아요, 온유 씨. 근데 진짜 온유 씨는 참 어떻게 그렇게 타고났는지 대단합니다. 네. 그냥 울봅니다. 네, 연애학개론의 핵심 코너인 미니 드라마는 내일 모레 금요일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고요. 그때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여기서 연애 고민 사연 하나만 네. 만나볼게요. 네. 네.